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세계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가수로 선정이 되며 화제였는데요. 현재 이찬원씨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팬분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지난 19일 트롯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롯픽 측에서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된 전국투어 콘서트를 넘어 세계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결과 이찬원씨는 무려 173만 이상의 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찬원씨는 특별한 서포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미스터트롯 탑6의 콘서트가 열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 3일 동안 부산 벡스코 공연장 출입구 3곳에 초대형 전광판에 이찬원씨의 홍보 영상이 송출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먼 훗날 이찬원씨가 정말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우뚝 설 가수가 되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이찬원씨지 않겠습니까? 제 예상엔 100%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이찬원씨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트로트 외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로 MC를 꼽았습니다. 같은 날 19일 미스터 트로터 무비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제작 보고회에는 가수 외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묻는 질문이 건네졌습니다. 이에 이찬원씨는 드라마 바람 바람과 구름과 비에서 연기를 해봤다. 저에게 연기는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어 과거에 스포츠 아나운서의 꿈을 꾼 적이 있다. 스포츠 중계도 좋고 프로그램 진행도 좋고 뭐든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말을 하는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MC를 맡은 박경림 씨는 오늘 제작 보고회를 야구 중계로 표현해달라 라며 즉석에서 부탁을 했는데요. 이에 이찬원 씨는 임용웅 선수의 솔로 홈런과 영탁의 적시타 라며 김희재의 만루 홈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답을 하며 다시 한번 야구 캐스터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찬원씨의 그 캐스터 해설 몇 번이나 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가수 고재근씨의 신곡을 응원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찬원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 고재근 형님의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은 사랑의 카우보이, 사랑하는 그대를 향한 사랑의 총알을 탕탕탕. 재근이 형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트로트의 감칠맛이 더해진 멋진 노래입니다. 특히나 영탁이 형의 프로듀싱도 돋보이면서 더욱 빛이 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고재근 화이팅! 사랑의 카우보이 화이팅! 그리고 태그로 고재근 사랑의 카우보이 프로듀싱 영탁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대박나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서 이찬원씨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들고 고재근씨의 신곡인 사랑의 카우보이의 한 소절을 가창했습니다. 이찬원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발라드에도 찰떡이었는데요. 이는 특히 이찬원씨의 훈훈한 외모와 함께 고재근씨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 예뻤습니다. 항상 동료들의 신곡이 나오면 이렇게 가장 먼저 홍보해주고 알리는 이찬원씨가 정말 너무 멋있네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훈훈한 미소가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인 21일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찬원이는 또 귀여웠도 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씨의 뽕숭아악당 촬영 컷 두 장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이찬원씨는 화이트 컬러의 재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찬원씨의 눈부신 미모가 햇살을 받아 더욱더 빛났습니다. 더불어 이찬원씨의 미소에 살짝 통통해진 볼살이 애기처럼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리즈를 갱신하는 이찬원씨의 미모가 팬심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인삼과 관련된 지식을 뽐내 화제인데요. 지난 21일 밤 10시에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는 풍기의 일손을 돕고자 나선 김희재씨, 김경민군, 박구윤씨, 박서진씨, 신성씨, 황윤성씨와의 트롯 패밀리로 뭉쳤는데요. 이날 인삼밭을 찾은 이찬원씨는 풍기 10회지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삼 재배를 시작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조선시대 학자이신 주세봉 선생님입니다 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장민호씨는 인삼 이행시 가야죠 라고 제안했는데요. 인삼밭 사장님은 인삼은 고장 풍기, 풍기하면 인삼 아닙니까? 삼을 많이 드십시오 라며 인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트롯맨들은 인삼 캐기에 나섰는데요. 사장님은 그냥 담기면 삼이 다 부러져요 라며 조심히 뿌리까지 잘 뽑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어 뿌리 유무에 따라 5,000원 차이가 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접한 시청자들은 각종 SNS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찬원 핑크 꽃무늬 모자도 잘 어울리네요.
이철원 역시 인삼 잘 알고 있네요. 인삼왕 축하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이철원 씨네요.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이철원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미스터트롯 더 무비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경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이찬원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배 아름다운 청년 이찬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호님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니며 응원합니다. 이찬원 사랑해!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댓글이었고요. 이어 오미경님의 댓글입니다. 울찬토가 애국가도 부르고 시구도 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취미도 수준급으로 만드는 성실한 울 가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찬원씨가 구성직의 애국가도 부르고 시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날엔 캐스터까지 한번 같이 해보길 기대해봅니다. 모든 야구 팬분들과 해설자 심지어 감독까지 감탄하게 만드는 이찬원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아님의 댓글입니다. 찬호님 해설위원으로 또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호님은 취미도 최고로 했군요. 열심히 공부하고 취미까지도 감동을. 찬호님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 강순점님의 댓글입니다. 넘사벽 이찬호님 못하는 게 없어요. 얼굴은 아이돌, 노래는 국보급, 야구 해설도 아나운서급, 모든 것이 최고. 별곰님 이찬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꼭 합니다. 이찬원과 별곰님 승승장구하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박미화님의 댓글인데요. 우리 찬원님 정말 대단해요. 머리는 어찌나 명석한지 야구 해설가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미모는 아이돌, 능력은 날이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고 요즘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너무 좋아서 울찬원님 화이팅, 대단히 사랑해요. 별곰님도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